주문했습니다. 미세먼지로 답답한 마음 털어내고자 여자 중학교 연중 시절 합창곡이었던 곡이 듣고 싶다고 저기 오셨어요. 슈베르트의 송어, 소프라노 루차 포베 음성이었고요. 볼프강 자발리시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이실리베티시를 테너 페터 슈라이의 음성이었고요.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실리베티시가 필요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박노철 씨, 10년간의 위문 편지, 그리고 결혼, 그리고 오늘이 32번째 결혼 기념일. 거기다가 아들이 장가 가서 나온 예쁜 손녀딸 생일. 축하한 일이네요. 또 3738번님은 오늘이 결혼 20주년이라고요. 오늘만은 애들보다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셨습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다 모든 일이나 애들 중심인데 20주년쯤 되면 이제는 부부 중심으로 삶을 바꾸셔야죠. 그래도 됩니다. 애들도 좋아해요.